다시 한번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박은선 등지면서 넘어졌는데요. 지금은 네. 자, 지금은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습니다. 네, 지금 박은선 선수가 이 공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정예지 선수가 뒤에서 밀었다는 판정으로 보이거든요. 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박은선 선수가 넘어졌고 정예지 선수가 굉장히 억울해하는 제스처를 박은선! 자, 이걸 놓쳤습니다! 박은선이 놓칩니다. 아, 지금은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박은선 선수의 슈팅이 크로스바 위로 높게 떴습니다. 네, 지금 박은선 선수는 강한 슈팅을 시도해서 네. 조금 이것이 손으로 막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유도했던 것으로